다시 연락하자고 하던데 다음날 아이 아빠가 다시 전화 왔어요? 전화가 오진 않았는데 대신에 문자를 조금 아, 보냈더라고요. 문자? 뭐라고?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 뒤에 왔어? 다다음 날에 왔어요. 다다음 날에 왔어 또? 네. 물론 나도 한우리 자식을 생각하고 너랑도 함께할 생각이 있어. 그런데 일 때문에 당장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저 이모티콘 봐봐. 와. 최악이야. 최악. 이거는 희망 안 된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 계속.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난 게임이에요.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보자 그러고 지금 당장 같이 있자 그러지. 지금 세빈 씨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이 아빠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마저도 보이거든요. 단편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이 손잡고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부고 그게 사랑이에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재민 씨, 오늘 많은 얘기를 지금 막 들으셨잖아요. 생각이 뭐 좀 바뀌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본 것도 있고 약간 제 모습을 봤으니까 별로지! 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네, 약간 좀 저를 봐도 약간 너무 거의 별로인 거예요. 그치?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그것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약간 제가 좀 바로 사야겠다 결론 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도 우리 딸한테 맨날 하는 얘긴데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자성적으로 봐. 네. 첫사랑은 마음에 묻어둬. 제발 다섯 번만 하자. 사장님 말대로. 네. 아, 진짜. 넘어지면 아프더라고. 열심히 멋지게 살아봅시다. 네. 응? 네. 파이팅. 네.